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찾아볼 텐데요. SK증권 이천지점 서용호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차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연휴 잘 쉬었고요. 자, 이외에 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공략하실지 궁금합니다.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한전기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코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뭔가 모멘텀이 있을지, 앞으로도 원전과 관련된 추가적인 모멘텀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뭐 말씀해 주셨듯이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설계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신규 원전 수주의 가장 큰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말씀해 주셨듯이 윤 대통령께서 체코 방문에 따라서 이번에 진행되었던 우선 협상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오늘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 신규 수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특히나 지난 슬로바키아 각 대표로 인해서 신규 원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던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이번 체코 방문 이후에 팀코리아의 신규 원전 수주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탈원전 정책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원전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한전 기술의 가격대는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오늘 시장 예상보다는 좀 어렵습니다만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한전기술 가격 전략도 한번 자세하게 잡아볼까요? 네, 우선은 뭐 현재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아직까지는 뭐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상황이 아닌 만큼 72,000원 초반대에서는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 이평선 수렴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신다라면 81,000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좀 노려보실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뭐 기술적 이탈자리인 62,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한전기술 오늘 시장에서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, 차장님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